네, 안녕하세요. 한수수학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66쪽 대단원 평가기 문제 1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한 가지 썰을 풀자면은 제자가 왜 준단원 문제 이제 기본인가 기초 문제는 왜 풀이를 안 해주냐고 기본 문제네. 기본 문제는요. 네. 옆에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네, 옆에 친구도 잘 모르면은 선생님한테 물어보고요. 예. 사실 선생님이 이거 업무를 하면서 이 문제풀이 이 영상까지 제작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까지도 해주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미안, 몸이 한 개다. 내가 나루토처럼 분신술을 쓰면은 하나는 딱 이걸 맡기고 하나는 이걸 맡기고 이렇게 할수 있는데 하여튼 많이 네 시간적 여유가 있는 방학 때 한번 제작을 더 집중적으로 해서 기본 문제는 안할 거야 다른 거할 거야 미안해요 기본 문제까지 못 따라줘서요 기본 문제는 오프라인으로 봅시다 네 대단원 문제 1번 대단원은 별 하나까지 별 하나라고 할게 이거 동그라미 하나 쳐져 있는 것까지 풀을 다 해줄게요. 왜냐면 조금 난이도가 중단원보다는 있더라고요. 예. 자, 1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Y는 X 위에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이 상황을 대충 그림을 설명하면은 Y는 X라는 이 직선이 있어요. Y는 X. 얘가 Y는 X인데 두 점이 만약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는데 두 점이 2,1이고요. 대충 그냥 그릴게요. 하나는 얘가 2,1이에요. 네, 2,1. 그 다음에 뭐 하나는 또뭐 4,5, 뭐 4,5. 둘다 오른쪽 밑에 있나? 아니지, 하나 위에 있겠네. 4,5. 내가 4,5인데 점 B가 있는데, 4,5인데. 여기에서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이 있는데 위에 있는 요한 점이 한 점이 어떤 역할을 하는 녀석이냐면은 잠깐만 B라는 점을 좀 위치를 바꾸자 어떻게 좀 극단적으로 극단적으로 그려야 돼 선생님 극단적인 거 좋아해서 대충 여기 있다 물론 실질적으로 그러면 저렇게까지는 안 그려질 건데 요렇게 있다 합시다 그때 무엇을 구하라고 했냐면은 위에 한 점, 이거 최단 거리 아닙니다. 앞서 풀었던 중단원 문제의 최단 거리가 아니고, 최단 거리면 여기 직선 딱 그으면 되는데, 이 위에 한 점에 있는, 한 이쯤에 위치하다, 할 거라고 보이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 여기까지 이 길이가 어떻다? 같다. 이 같게끔 해주는 이 녀석의 이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데, 이 점의 좌표는 참고로 점 P인데, Y는 X 위에 있으니까, X 좌표가 A라고 하면은 Y 좌표도 A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맞죠? 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요 PA 길이와 PB의 길이가 같게끔 해주는 요 PA 좌표를 구하라고 했는데 어차피 두점 사이 거리 구하는 식을 쓰면은 이제 루트가 나오니까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길이가 같아야 할수 있으니까 같이 양변을 제곱을 하면은 PA의 선분 PA 길이의 제곱과 선분 PB 길이의 제곱은 같다라고 말할 수 있고, 자, PA의 길이의 제곱은, 원래는 루트인데, 제곱 때문에 벗겨졌고, A-2 전체의 제곱, 더하기 A-1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루트는 이 제곱 때문에 벗겨졌어요. 그 다음에 우변의 PB는 A-4 전체의 제곱, 더하기 A-5 전체의 제곱 이렇게 할수 있겠죠. 어떤 친구들이 물어요. 선생님, 4-A 하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자, 그래서 양변을 이제 전개를 해서 할거 소거하고 정리하면은 이제 풀릴 건데 왼쪽에도 A제곱 두 개가 나올 거고 오른쪽에도 A제곱 두 개가 나오겠죠. 맞죠? 그래서 양변에 이제 소거가 될 것이고 자, 1차항부터 적으면은 그냥 다 적어줄게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거 전개하면 요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우변에 요거 전개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10a 더하기 25 요렇게 될 것이고 요렇게 소거가 되고
요렇게 소화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6이고요. 왼쪽에는 마이너스 6a이고요. 플러스 5. 자, 우변은 마이너스 10방 a 더하기 얼마? 16에다 25 더하면은 41. 그래서 이거 왼쪽으로 넘기면은 12a는 이거 우변을 넘기면은 36. 그래서 a는 얼마다? 3이다. 그래서 a를 구했으니까 우리가 y는 x 위에 있는 점에 잡히는 매콤한 몇이다? 3콤마 3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